안녕하십니까, 다경입니다. 오늘은 천자문 9번째 시간으로 해함, 하담, 인잠, 우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함, 하담, 인잠, 우상. 바닷물은 짜고 민물은 싱거우며 비늘은 잠기고 날개는 난다 라는 말로, 바닷물은 짜고 민물은 싱겁다 함은 물에도 나님이 있고 음양의 조화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비늘은 잠기고 날개가 난다 함은 비늘 가진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날개 달린 새는 공중을 난다 함이니 동물의 세계에도 나님이 있고 음양의 조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사하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